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어요, 작가님.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?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요. 가장 시급하게 지금 2021년에 혹은 21세기 초반에 가장 시급하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, 거기 합의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되게 시급한 일들을 뒤로 밀어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들리는 목소리만 들리면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. For whatever that means. Into a crisis of times when I'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's in my head. And I am feeling a little peculiar. Into a혹시 겨울방학 동안에 읽어보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자기님들을 위해서나 뭐.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 중에 영시를 향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읽으셨나요? 너무 인간의 본질을 막 뚫어보는 추리소설이 있잖아요. 제가 있었잖아요. 그 추리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또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. 아, 전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. 와. 이분은 뭐 진짜 추리소설에 거의 뭐 예. 아가사?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아가사 크리스티나 저한테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좀 쉬운 책 없어요? 잠깐만. 아 있죠 제가 하나 추천 그 한글 공부하는 거 말고 자꾸 5세짜리 한글 공부를 은혜 갚은 까치를 저한테 아 효성스러운 호랑이부터 보라니까 왜 그걸 안 보고 자꾸 지금 사줬는데 왜 안 봐 다음에 호랑이 보면 꿈에 나타날까 봐 아니 제가.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효성스러운 호랑이를 왜 안 보는 거야 그거를 내가 서점에서 사준 건데